관세음보살, 국내외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매일 아침 6시에 생활법문을 업로드합니다. 불자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불교의 바른 가르침을 깨우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정진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불교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주위에 이 유튜브 불교대학을 많이 소개하시면 이것이 곧 불교 포교의 공덕행을 짓는 일이 될 것입니다. 유튜브 불교대학 엘리트 불자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활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제시하는 한자 승언은 내사현색입니다. 생각이 안에 있으면 모습으로 나타난다. 생각이 안에 있으면 모습으로 나타난다. 예,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무엇이 매력을 살리고 무엇이 매력을 죽이는가입니다. 살다 보면 은근히 매력 있는 사람을 만납니다. 또 살다 보면 스스로 매력을 죽이는 사람을 만납니다. 오늘은 무엇이 매력을 살리고 무엇이 매력을 죽이는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어차피 사는 인생 매력 있는 사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논리를 전개하며 먼저 각 항목별로 매력을 죽이는 요소를 간파하고 뒤편에서 그 반대의 경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매사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경우입니다. 생긴 것은 아주 멀쩡해서 처음에는 아주 호감을 사다가 사귀는 날이 거듭될수록 부정적 표현을 너무 하는 바람에 상대로부터 점점 외면당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매사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 에너지를 발산하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곁에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반면에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배운 것도 많지 않았음에도 매사 긍정적으로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위 동료나 선후배로부터 매력 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매력이 떨어지고 긍정적인 사람은 매력이 올라갑니다. 둘째, 매일 수면 부족인 경우입니다. 불면증은 건강에만 해로운 것이 아닙니다. 잠이 부족하면 피곤해 보이고 매력도 떨어집니다. 스웨덴의 스톡홀름 대학교 연구진은 18세에서 47세 남녀 25명을 이틀간 잠을 제대로 재우지 않은 채 사진을 찍어서 18세에서 65세 남녀 122명에게 그들의 인상을 평가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건강상태, 사회성은 물론 매력적인 면에서 모두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들과 교우하고 싶다는 이들도 거의 없었습니다. 반대로 이들을 이틀간 푹 재운 뒤에 사진을 찍어서 동일한 의견을 물었더니 아까와는 정반대의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매력이 없어 보이고 수면이 충분하면 매력이 있어 보입니다. 셋째, 자기 얘기만 해대는 경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고 자기 자신을 상대에게 나타내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심리입니다. 즉, 존중과 공감을 원합니다. 그러려면 자연히 대화가 오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좀 괜찮다 싶어 몇 번 만났는데 사람을 질리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무대에서 가수가 일방적으로 노래하듯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의 처지나 생각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처음엔 매력을 가졌다가도 금방 호감이 없어집니다. 반면에 상대의 얘기를 경청해주고 속내를 털어놔도 부담없이 받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의 표현이 다소 어눌하더라도
이해하려고 애써주는 사람은 갈수록 매력이 커집니다. 넷째, 입이 거친 경우입니다. 제가 쓴 적어놓은 맨날 고기 묵고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얼굴이 반반한 한 여인을 시장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 누가 보더라도 매력적이었습니다. 저와 동행하던 옆의 신도가 스님, 저 여자 몸매가 쭉쭉 빵빵인 게 아주 매력적인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봐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시였습니다. 앞에서 어떤 할머니가 채소 같은 고무 양동이를 안아서 옮기다가 그 여자를 툭 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매력녀의 입에서 아주 상스러운 욕설이 나왔습니다. 이 뭐 하면서 눈 뭐 하면서 그대로 욕설이 튀어나왔습니다. 매력이 한꺼번에 죽어버렸습니다. 예,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물론 그렇지 않는 경우도 들어 많습니다. 용모와 덩치는 좀 거칠게 생겼지만 말씨가 순하고 교양 있게 말하는 사람을 보면 은근히 매력이 살아납니다. 같이 말을 하고 싶어집니다. 매력이 입 끝에 붙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다섯째, 변덕이 죽을 듯한 경우입니다. 우리 말에 변덕이 죽을 듯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빈도가 잦을수록 매력이 떨어집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사회적 지위도 높고 한데 변덕이 얼마나 심한지 아침에 이 우물 팠다가 오후에 저 우물 팠다가 아주 중심이 없고 줏대가 없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그 때문에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는 인간적인 매력이 없습니다. 지위가 높으니 뭐가 있겠거니 하고 다가갔다가 변덕 부리는 것을 보고 다들 돌았습니다. 특히 우리 정치판을 잘 볼 일입니다. 한편 언제나 무던한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가볍게 처신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해가는 사람은 분명히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한 매력이 미끄럼이 되어 끝내는 성공합니다. 예, 여섯째, 먹는 모습이 추한 경우입니다. 벌써 시간이 좀 지난 얘기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모든 게 좋은데 먹는 모습이 영 아니었습니다. 몇 번 얘기를 했음에도 습관을 고치기가 힘들었습니다. 잡채를 먹다가 젓가락질이 잘 안 되면 손가락으로 집어서 입에 가져갔습니다. 라면을 먹다가 국물이 뜨거우면 그릇채로 들고는 후후 불면서 라면과 국물을 한 입에 넣고 개걸스럽게 먹었습니다. 청년의 말은 몇 아가씨랑 몇 번 데이트를 했는데 밥만 먹고 나면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매력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한편 식사 중에 매력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탐욕스럽게 먹지 않고 복스럽게 먹는 모습을 보면 상대는 표현은 하지 않지만 매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시간이 다 되어서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예, 며칠 후에 제2편에서 다시 6개 항목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드립니다. 5월 29일 이곳 무일서는 주불 대승자모 관세음보살 점안불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불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원하는 일이 다 잘 되시길 간절히 기도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백중기도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동참하실 분들은 저희 절 각 도량 종무소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백중기도 입제는 양력 6월 22일입니다. 유튜브 불교대학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와 인연 맺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제3기도 축원드립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